아, 뭐 있어. 칼 같은 점사지 뭐. 잘 맞춰야지. 원래는 4주8자에 적을 필요도 없어. 적을 필요 없고, 원래는 음성으로. 화상이 뭐야? 얼굴 아니야, 얼굴. 음성. 듣고. 직접 와야 돼. 일단 내방을 해. 내방을 해서 오셔가지고, 몇 마디 하다 보면은 나와. 그리고 생년월일. 물어보지 않소, 원래. 생년월일. 이름만 딱 들으면 벌써 공수가 나와야 돼. 칼 같은 공수. 맞춰야 돼, 일단은. 그래야 용한 점집. 유명한 무속인이지. 그거 못 맞추면 뭐 허사지, 뭐. 대표님은 지금까지 28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좀 자부를 하실 수가 있으신가요? 아, 있어. 있는데. 나도 망신 떤 적이 솔직히 몇번 있는데. 그건 이제 뭐냐면은, 제자가 기도를 많이 안 할 때, 또 해가지고 회피할 때, 그럴 때가 있어. 그 지금은 뭐 해가지고 여기 정기장원데 뭘. 아, 나 지금도 애동 기자예요, 지금도.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기 조금 부끄러우시겠지만은 그래도 선생님 용하다. 그럼. 신령님이 영감하시죠, 신령님이. 신령님이 일러주니까, 제자는 신령님 대변자 아니오, 대변자. 그래서 딱 오면은 신령님이 이제 몇 마디 일러주셔, 솔직히. 칼날 같은 점사. 그렇지. 우리만의 노하우 아니겠소? 무당들. 나는 뭐딴거 없어요. 어? 큰 욕심도 없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속 아니야. 뭐든지 그래, 업은. 그래서 우리 인연 되시는 분들 오시면은 내가 진짜 칼 같은 점사 맞춰서 기룡화복 있잖아, 사람이라는 게. 잘 되게 집안이 편안하고 자손이 무구하고 인명에도 까치고 없고 재물에 손실 없고 삼재팔라 관대기설 물려주고 또 집안에 우한 가한도 물려주고 하는 게내 본분이요. 그러다 보면 입소문 나서 자연히 오실 거 아니야. 그럼.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어여 오셔. 일단은 내방을 하셔야 돼. 저는 산에서 태어나서 산에서 살고 있어요. 조금 먼게 흠인데 오시면 후회 안 하셔. 그러니까 오세요. 오셔가지고 왔다가 하면 성불 보신다니까 글쎄. 그럼. 한 가지는 봐. 장담할게 내가. 아이고, 아무튼 이렇게 또 촬영을 하는데 좀 어설프고 아직 그냥 말발이 없어서 좀 송구스럽습니다. 그래도 어여삐 봐주시고, 네. 하여튼 감사합니다. 네.